오늘 주제가 뭐죠? 오늘은 남자들이 잘 보이고 싶을 때. 맞아요. 여하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고 싶을 때.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말이 있듯이. 그러니까. 이제 잘 모를 때 서로.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? Let's get it. 네 잘한다 이거. 저는 좀 잘 알아요. 뭘 하면 좋아하는지 여성분들. 요즘 대놓고 자랑하는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. 그거는 잘난 척이고요. 자랑은 약간 셀피의 느낌이죠. 어떻게 해야죠? 보일 듯 안 보일 듯. 근데 요즘 진짜 거의 안 보일 듯 하는 게 좀 자랑인 것 같아요. 여유에서 오는 바이브? 그런 걸 좀 보여주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차키를 꺼내놓는 거예요? 아니요. 저 절대 안 그래요. 진짜. 그러면 이제 자기 매장 CCTV 보고 그러나요? 아니 그거는 진짜 업무. 비즈니스 90% 네. 자기 과시 10% 근데 사람 많은데 뭐 봐야 돼? 아, 맞네. 자랑인데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은 어필. 어필이야. 나 어필을 생각해. 그리고 또 부심. 그런 거 있잖아. 일단 남자들이 이제 원초적으로 힘 자랑, 몸 자랑 같은 거를 은근슬쩍 하려고 대표적인 게 있잖아. 맞아. 아 오늘 가슴 잘 먹었다. 맞아. 나 이런 거 몰라.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펌핑 됐지? 맞아. 티가 좀 작아졌나? 나 이런 거요. 아 작년에 샀는데. 근데 나 진짜 좀 작았지 않았냐? 아 이런 거예요. 이런 거. 좋은 예시. 아 좋은 예시.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남자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여성분이 있고 하면 힘자랑을 하게 되지 않나? 아 진짜 밀리면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누가 더 세니 세니 해가지고 특히 이거 펑치기 많이 하지 않아? 너 나한테 졌잖아. 나 안 졌어 이씨. 알았어. 아 순간 올라왔다. 이게 왜냐면 점수로 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. 맞아. 점수에 연연하게 돼. 살짝 그런 것도 있지 않나? 어떤 거? 인기 많은. 나한테 이랬다. 라떼. 그런 거 살짝 있잖아. 아니야 이거 안 해. 해봐. 아니야. 해봐. 그런 의미 같아요. 뭐. 한 명씩 이제 페이지 올라왔다.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안 하고 그냥 제가 깜빡이 근무하고 있으면 누구 엄청 잘생겼는데 올라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도 몇 번 올라간 적 있다 그냥 이런 거 아니야. 아 뭐 어디 대학교 누구. 네 뭐 올라왔다 왔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. 팔 긴 거랑 다리 긴 거 자랑하는 것 같아. 나도 좀 키에 대한 부심 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런 자랑 그냥 은술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. 맞아. 나 팔 길다. 너 어떤 애가 피콜로라고 해가지고. 내가 좀 키가 크잖아. 약간 한번 업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. 높은 시야로 좀 봐라. 와 진짜. 와 진짜 최고다. 남자 하면은 허벅지 자랑을 좀. 남자들끼리 괜찮겠어? 허벅지 자랑 하잖아. 왜냐면 여자들 앞에서는 튼실하다 남성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? 나는 안 해. 왜요? 나는 걸어 다니면 알거든. 걸어 다니면은 라인이 보이잖아. 이게 자랑이야. 아 재수없다. 이게 자랑이야. 이게 자랑. 아 이거 네 이쁘네요. 아 그리고 자랑을 할 때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티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나 자랑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? 우와! 하게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해. 나 근데 또 자랑을 한 이유가 뭔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게 되는 거잖아. 내 자랑을 그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나를 인정하게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되는 거죠. 그러니까 또 이제 자랑 중에 안 좋은 자랑이 뭐냐면은 나를 띄워 올리려고 남을 깎는 자랑 있잖아. 내가 얼마 전에 그거 당했거든. 어떻게? 다른 사람들이 피부 나 좋다고 해주시는 거야. 그랬는데 다른 남자가 막 아 고생을 안 해서 그런가 보네 그런 말 하더라고. 아 이건 아니지. 그냥 보고 아 그래? 그러니까 질투해서 그런가 보다. 근데 옆에 여자가 있었거든 그때. 그거 보고 와 이 새끼 귀엽네. 또 자기가 운동을 맨날 열심히 한다는 겸 아 그렇구나 팔을 쓱 봤는데 재수없어. 아 그냥 보면서 나는 되게 나를 까면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난 너무 좀 뭐라 해야지? 웃겼어.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가. 원래 이런 데 좀 진국이든지 가만히 있거든. 맞아, 자랑 안 하고.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.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. 이미 자랑 한 세 번 하지 않았니?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그
여성분이 상대방이 뭘 좋아하냐고 먼저 물어보고 내가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척이 돼. 내가 아닌데도 하니까. 예를 들면은 뭐 자기는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. 그러면 나는 아기를 보면 원래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니까 아기를 좋아하는 척. 아. 이 사람이 뭐 곱창 좋아하는데 나는 곱창을 못 먹어. 그래도 곱창을 좋아하는 척. 막 이런 척을 괜히 하는 것 같아. 계속 맞추려고 이 사람은. 와, 맞네. 나 그런 척은 많이 하는 것 같아, 진짜. 척 중에 너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? 응. 그랬어? 아. 어, 그래서?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. 어, 그러니까. 젠틀한 척, 어, 맞아. 매너 있는 척, 그리고 무심한 척. 어. 다 보고 있는데 안 어. 보고 있는 척.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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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래서 내가 좀 관심 없는 척을 좀 해. 그래요? 어, 나는 좀 표현을 잘 못해. 그냥 부담스러울까봐 좋아는 하지만 티를 잘 안 내려고. 아, 그래? 난 싹 반대. 나는 오히려 난 너한테 관심 있다. 그냥 대놓고 말하는 느낌으로 좀 물리게 얘만 따라주고 이러거든. 아, 진짜?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오. 그래서 좋아는 티를 잘 안 내. 아, 진짜로? 알랑가 몰라. 뭐예요? 사이시인가요? 어?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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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그 사이시인가요가 아니 네가 아까도 노래 불렀잖아. 아 그래요? 그래요? 뭐 불렀지 아까? 뭐 어때요 사이시가 뭐 어때서요? 근데 눈이 왜 슬프죠? 아니 하지 마요 빨리 넘어가요. 젠틀한 척 바쁜 척 그거잖아. 맞아요. 그리고 조금만 뭐 알아도 얕은 지식도 잘하는 척이에요. 가방은 아 이거 뭐다.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게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, 맞아 맞아. 어, 근데 여기서 좀 잘 받아주잖아? 기분 너무 좋아. 맞아. 어 이런 거 어떻게 알아?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게임 끝나죠? 맞아 맞아. 와, 이거는 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자세히 보면 막 얕은 지식으로 아는 맞아, 척을 맞아. 좀 하는 것 맞아. 같아. 근데 속으로는 이제 더 깊게 알 수도 있는 건데 얘가. 또 그런 것도 있다며. 여자 없는 척 한다며. 아 야 저 진짜 없어요 근데. 저 진짜 없어요. 진짜. 어 잘한다. 아 진짜 없는데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. 잘하지? 아 나 진짜 억울해 이거는. 진짜 불러봐요. 진짜 저는 괜찮습니다. 누구를 불러야 돼? 제 3자 되면 해도 됩니다. 저는 진짜 없어요. 알았어 알았어.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아? 여자 없는 척? 아 근데 난 진짜 없어요. 아니, 없는 척이라 한다 나한테? 난 진짜 없거든.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진짜 없다고 나는. 연락한 아니 난 진짜 아는 여자가 많이 없어. 그리고 진짜 여사친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? 그냥 이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은 있어도 없어요. 관심 있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관심 없는 척을 해요. 진짜요? 네. 그럼 상대방 모르는데요? 그러니까 은슬 관심 없는 척을 하면서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거네. 관심 없는 척해도 얘는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아는 거네. 아니지. 신경 쓰이게 하는 거지. 신경 쓰이게? 그걸 어떻게 아냐. 그러니까 신경 쓰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빛이 아니 신경 쓰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는 알고 있어. 걔가 니를 좋아하는지 신경 쓸 지까지 예상한 거야. 말도 안 돼. 천재냐?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. 친구들끼리 다 같이 있을 때 색드립이 나오면 어? 뭐 하지 마 이런 느낌? 어, 하지 마 미친 이러고 왜 이야기해 하면서 나는 한술 더 뜨는데 어떻게요? 어? 그러니까 아, 그냥 스트리밍에서 어. 아 진짜 형이랑 같은 술자리 가야 돼 그런데 그런데 순수한 척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. 하긴 형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이미지는 아니야. 와 안 어울려. 너무 집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. 순수하고 멍청한 것보다 좀 뎅청한 척을 하는 것 같아. 어 진짜? 우와 신기하다.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정말 그 시골 순수 청년 느낌으로 약간은 좀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아니던데? 막 서울 사람을 만나게 됐어. 와 서울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. 막 하면서 약간 시골 순수 청년인 척? 아 진짜요? 우와. 좀 그게 바꾸면 그런 거잖아. 모르는 척. 아 그렇죠 모르는 척. 나 못하는 척 모르는 척 그거 좀 하는 것 같아. 나도. 네가 좀 많이 해. 취한 척. 너 있어? 취한 척? 나는 취한 척하고 초코이몽 먹으러 간 적 있지. 아니 그 여자를 개타기 위해서 나도 취한 척하고 아 나 너무 취한데 초코이몽 먹으러 가자. 아 진짜? 네. 아, 난 취한 척은 안 해본 것 같아. 아 취한 척 안 해봤어? 어어. 어. 왠 줄 알아? 술이 약해서 그래. 기억이 잃는 거지. 진짜 맞아. 너 진짜 술 진짜 잘 마신다. 술 자랑이네. 아. 나를 까고 너를 올리는. 아 아니야. 술자리에서 잘 먹는 척해 못 먹는 척해. 나는 주량이 3병이면은 절반 깎고 말해. 한 병 반이다. 아 진짜?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말하는 것 같아. 나는 반대야. 너 못 마신 척하냐? 나는 아니 더 잘 먹는 척해. 아, 나 5병 마시지 막 이래? 어 아니 5병? 껌인데? 왜, 어? 왜 내 거만 시켰어? 아니, 이런 그, 걸로? 아니, 그, 아 뭔지 알겠다. 아 그러니까 엉뚱한 척. 엉뚱한 척. 아무것도 모르는 척. 술자리 아까 말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. 좋은 각 나오는 자리 선정하지 않아? 진짜로 무조건 약간 왼각이야. 그리고 그쪽이 머리가 예쁘고 그리고 조명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.
조명까지? 응. 맞아 맞아.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블 말고 무조건 바 테이블로 가야 되는 것 같아. 아, 얘를 옆에 붙어가지고 이야기하고. 근데 너가 오른쪽에 앉고? 당연히 오른쪽에 앉고. 근데 그 사람도 왠가 운할 수도 있잖아. 어? 그럼 그때 막 서로 막 그런 싸움 있지 않아? 나는 그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나는 이게 맞는 사람이 있었어. 오른쪽이 자기가 잘 나오고 나는 왼쪽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. 아 진짜? 그럼 너무 편해. 어디 있는지 그냥 이렇게 앉으면 되니까.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온 척이에요. 척이라고? 그 사람이 이제 맞춰주는 척을 한 거지. 아니에요. 그 사람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다 항상 오른각으로 찍고 있어요. 그럼 척이 아니죠. 격자반정 아닌가요? 알았어요. 진짜. 그런 말이 있어.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가 생기면은 파마를 하거나 머리를 좀 변화를 맞죠 줘. 맞죠. 오늘 잘 보고 싶어가지고 너한테? 네. 특히 이제 잘 어울린다. 어? 하지 말라고. 아 왜? 왜? 아니 나랑 형이랑 영철이 왜 웃었으면서 계속. 니도 웃었잖아. 특히 이제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삐죽 나오는 머리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머리 아, 정리를 맞아, 많이 맞아. 하고 맞아 맞아. 특히 이제 옷 정리 있잖아. 뭐 거들일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할지 맞아. 옷 소매를 많이 걷는. 많이 할 거야 아마. 그리고 이제 얘의 스타일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그치 맞아. 좀 신경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이랑 그저 그런 옷이 있는데 얘가 뭐 자켓을 좋아한다 했어. 그러면은 그저 그런 옷이어도 자켓에 쉽게 되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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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런 게 좀 있어. 난 거기서 향수도 좀 신경 쓴다. 아 내가 이런 향 좋아한다면은 좋다. 의식을 해. 이런 향 싫어한다면 안 뿌리려고 하고. 맞아 맞아. 향수도 특히 나는 화장실에서 많이 뿌리긴 하지. 국룰이지. 화장실을 좀 많이 가고 아 맞아 손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머리 그 약간 흐트러짐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. 맞아. 원래 평소 안 하던 걸 하는 것 같은데 나 향수도 잘 안 뿌리는데 향수도 뿌리게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액세서리를 좀 차게 하는 것 같아. 막. 나도 그 헤어스프레이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. 한 번씩 꾸안꾸는 더 꾸밈이 들어간 거 아니야? 더 노력이? 맞아 맞아. 꾸안꾸가 더 노력이야. 맞아 맞아. 맞아. 꾸안꾸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노력이 많이 들어가.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오늘 꾸안꾸인가요? 오늘 개꾸인데요. 이거 좀 기분 나쁘네요 이거는. 오늘 저 좀 꾸안꾸요. 그런 거 같아요. 여기 약간 이렇게 리본을 네. 하면 좀 더 꾸안꾸가 되죠. 우선 대표적인 건 이제 전 연애나 아니면 너가 만났던 연애 중에 최악의 연애는 뭐야? 하면서 나를 비교를 하는 거죠. 그 남자와 저를 비교법 하면서 아 어떻게 그 남자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하면서 나는 다르다. 아까부터 계속 말한 그 사람을 깎고 나를 올리게. 그건 깎아도 되죠. 끝났잖아요. 아, 맞아, 그건 그 사람은 나쁘게 상처를 줬으니까 깎아도 내려도 돼요. 그런데 나는 다르잖아 진짜. 아 달라요. 좀 달라요 진짜. 다른 척. 아 진짜 달라요. 난 진짜 자신 있어. 그래서 나는 제가 이미 말하죠. 아 진짜 나쁘네. 나는 나 만나면 웃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아이가 그 느낌. 아 웃게. 아 얼굴만 웃지 마요. 아, 그러면. 아. 좀 나랑 만나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말을 하죠. 근데 왜 울렸어? 아, 행복 이벤트 때문에 울린 거죠. 이벤트. 아 왜 그래? 아니야. 아 장난이 장난. 장난이에요? 장난이지? 어 진짜 진짜 장난입니다. 진짜 장난이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진짜 장난이에요. 이렇게 뭐 오해하겠지? 아 맞아. 차별성. 이제 나는 다른 남자랑 좀 다르다. 나는 좀 특별하다는 걸 좀 내세우죠. 이거는 필수 아닌가요? 그죠. 자세하게 말하면 약간 이런 것도 있어. 이건 척은 아니고 전 연애에 대해서 난 좀 물어보는 편이란 말이야. 왜 헤어졌는지를 물어봐. 뭐 안 좋은 이유로 이렇게 헤어진다는 걸 얘기하면은 아 진짜로? 왜 그랬을까? 아 나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. 사실 차별성 강조를 하진 않는 것 같아. 아 진짜로? 나 전 연애를 들었어. 그 남자가 엄청나서 잘못했어. 그럼 어떻게 말해? 아 진짜 잘못했다. 형은 다르다라고 어필 안 해? 그냥 걔가 느끼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. 아 진짜로? 응응. 왜 네가 말한 게 이런 거잖아. 아 쟤 걔는 그랬어? 나라면 안 그럴 텐데. 맞아?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느낌이지. 걔가 약간 트라우마로 남고 약 상처가 많이 남아서 연애를 못하게 되는 이유일까 봐 그 이유를 덜어주는 거지. 아 그거는 이해가 간다. 근데 그거를 네가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? 그것도 맞지. 그건 행동파구나. 아 너 오늘 귀엽다. 아니요. 응 귀여워. 아, 상남자야 상남자. 알았어 알았어. 너는 근데 관심 있으면 이러고 하지 않아? 아 아니 이거 나도 아 진짜? 그렇게 부담스럽게 한다고 내가?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아 진짜? 정말? 내가 그런다고?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사랑에 빠진 척. 순수한 시골 청년이 사랑에 빠진 척 하죠.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너가 그 어장에 빠진 척을 하잖아. 아 그 사람의 어장에? 너가 들어가가지고 생태계 교란 쪽이잖아. 그렇게 하다가 쑥 나와버리는 거야.
잘 보이고 싶은 게 살짝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는 건데 난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. 저도요. 나도 쓰는 거 같고 너한테 하는 행동이랑 다른 친구들한테 하는 행동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. 그게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여자한테 보여주는 가면을 쓰는 거 같은 느낌? 맞아 맞아. 특히 나는 이건 또 능력이라 생각해요 저는. 이 여자를 캐탈 수 있는 그런 맞아.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. 맞아 맞아. 충분히 뭐 니한테 있을 때는 편하게 있는데 그 여자 앞에 있을 때는 꾸미고 막 이러니까. 맞아 맞아. 좋은 전략. 전략가시네요. 제가 차는 최. 왜 계속 무서워 얼굴 보고. 아? 귀여워서. 아, 하여튼. 민망하다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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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오늘은 내가 잘. 자 오늘은. 잘 보이 자 오늘은 아, 잘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. 뭔가 이제 그 모성애를 자극한다. 아니요, 저는 좀 목소리 좀 낮추고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. 표정부터 좀 다르죠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.